같이 해봐요. 오늘 치과 간다면서요? 누가요? 제가요? 치과? 네. 저 피디님 뭐 모르시나 본데 저 보세요. 보이세요? 네. 리포터계 거의 건치미남. 네, 건치미남이거든요. 근데 무슨 제가 치과로 가요? 오늘 서울시 장애인 치과 병원에 간다고요. 아, 서울시 장애인 치과 병원. 자, 갑시다,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무브, 무브. 이야, 아 여기군요.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 병원. 오, 근데 보니까 성동구 보건소 바로 옆에 있네요. 한 번도 몰랐어요 이거를. 와, 이거를 일단 들어가 보시죠. 아마 안에서 누가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희 일반 치과 병원이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시설이거든요. 여기는 예. 치료하는 게 협조가 안 되거나 네. 이런 환자들을 위한 장애인 치과 병원만의 특수한 시설이라고 해서 패디랩실이라고 해갖고 패디랩실? 패디랩실, 촉박한다, 압박하고 묶어놓고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리프 한번 체험해보세요. 제가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할게요. 자, 앞머리 좀 올려서. 오, 잠깐만. 그러면 1차적으로. 오, 이거 뭐야? 양쪽으로 고정을 하고. 갑자기요? 이렇게 묶고. 애벌레 놀이라고 불러요. 애벌레 놀이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가요. 잘못하면 입이 찢어지고 혀가 찢어지는 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고. 아, 예. 의사 선생님들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저희 병원의 패드랩이니까 그냥 가시죠. 아, 예. 아니, 저기, 이거는 있잖아요. 저기, 마동석 씨가 와도 이건 못 풀을 것 같아요. 와, 이게.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잠깐 누워보니까. 예. 아, 느낌이 확 오네요.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해보시니까 선생님 좀 어떠세요? 좀 힘드신 점은 없나요? 힘들죠. 근데. 아. 몸이 힘든 것보다 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금방 묶을 땐 장난을 묶었지만 네. 묶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났다고. 아, 정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장애인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진료를 안심하고 잘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최고, 진짜 최고. 리스펙합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병원 내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러 들어왔는데, 아, 제가 또 뭐 하나 발견했잖아요. 이게 여기가 지금 턱이 없어. 아, 턱이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걸어 다니시는 분이라고 해도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턱을 없앤 거, 이런 게 좀 작은 배려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마취실입니까? 여기? 네, 여기 전신 마취실이고요. 이제 저희 장애인 환자들 특성상 협조가 안 되거나 전혀 이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팔다리 움직임이 심한 뇌병변 환자들 대상으로 여기서 전신마취 하에 치과 치료를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 같은 이제 전문 마취 선생님께서 항상 상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세요. 아, 계시고. 뭐 기본적인 발치에서부터 신경치료, 보철치료까지 다 진행하고 있어요. 4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네. 장애인 환자분들이 차량 내에서 이동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개조된 버스예요. 그래서 찾아오기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치과 진료를 해드릴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난간 잡고요. 예. 여러분 이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 이거는 어디까지나 야 깜짝이야. 무서워요. 깜짝 순간 덜컹할 때 쫄아가지고
제가 몸무게가 100kg가 조금 안 되는데 아, 저의 체중도 거뜬하게 버텼습니다. 이 정도면은 합격입니다. 합격. 시내에 이런 장애인 치과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또 오시기도 멀고 해가 일찍 지는 겨울에는 어두워질 때까지 귀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서울에 이런 형태로 진료하는 병원이 추가로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예. 저희의 바람이고 장애인 환자분들의 간절한 바람이지 않을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 이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 아 정말 최고지 않습니까?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치통입니다.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런 시설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TV민생연구소 차성연구원 리포터 김기환이었습니다. 건축! 여러분 다 건강하게 웃으세요. 스마일!